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께서 앞으로 추이가 괜찮을 것 같다, 패턴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종목들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스피드 종목 10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늘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죠. 톰과 제리의 조합.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수요일의 종목 소개 스피드 종목 10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톰과 제리 두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네이버, 대한항공, 삼성 SDI, 두산밥캣,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후성, SD바이오센서, 대덕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코프로 BM,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소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중에 이 종목 가운데 내가 이거 많이 궁금하다, 아니면 내가 이거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함께 종목 소개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현대 엘리베이터 선정을 좀 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뭐 최근에 현대 엘리베이가 좀 뭐라 그럴까요? 경협? 뭐 이런 남북관계 경협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경협하고 크게 연관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현대 엘리베이의 본연의 사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우리나라 점유율 1위입니다. 그쵸.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한번 설치가 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그 리모델링, 재건축 리모델링 이제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리모델링 시장은 이제 건물이 좀 노후화 되거나 아니면 이제 엘리베이터도 그 사용 경과 연수가 있거든요. 보통 한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교체를 좀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신규 주택 분양 증가. 뭐 어떤 후보가 나오 대통령이 되시든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당이 대통령이 되든 어쨌든 부동산 주택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매출은 시간이 좀 시간차가 있겠지만 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을 마감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건 나중에 해주세요. 네. 자, 현대 엘리베이 그런데 오늘 많이 빠지는데 아무래도 북한 쪽에서 그런 메시지가 또 오니까 그러면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3음봉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 상승폭을 다 되돌렸는데 전 충분히 뭐 5만 원 초반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 찬스일 수 있다. 현대 엘리베이 첫 번째 종목 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종목이 후성입니다. 후성. 네. 탄소배출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그 지난주까지 탄소 배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가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앞으로 탄소 배출권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중국에는 홍수, 또 미국에는 폭염, 뭐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고온건조한 날씨 영향을 받은 지역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산불 보셨을 텐데 역대 최고로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타게 되면은 또 이산화탄소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월달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43메가톤이라고 합니다. 메가톤이라는 수치가 정확하게 저도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2014년 7월달 이후에 상당히 어마어마한 이런 탄소가 배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탄소 배출권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은 이런 모멘텀이 있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9일 날 에너지 차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차관이 부임을 하게 되면서 또 발언하신 내용이 이제 화석연료에서 청정 에너지 쪽으로 이제 또 전환을 강조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앞으로 뭐 테마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글로벌 전반적으로 뭐 유럽 같은 경우 탄소 국경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 쪽에서 트렌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후성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점 돌파도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12,000원에 생각을 하는데 전고점 돌파 이뤄졌기 때문에 네. 신고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성은 신고가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이 첫 번째 종목을 함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종목 소개하는 중에 또 실적 발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경동나비엔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공시가 올라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9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19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3%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지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네요. 경동나비엔의 주가가 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5% 넘게 하락세가 나오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5.57% 하락하고 있는데 낙폭이 더 컸다가 그래도 지금 약간 좀 만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의 주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 확인해봤고 계속해서 또 종목 이어가야겠죠.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네이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네이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플랫폼 업체들은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카카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소멸되는 국면이고 네이버는 뭐 그런 이슈들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시장 관련해서의 성장 우위는 계속해서 네이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강점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카페24하고의 어떤 지분 교환 뭐 이런 얘기도 네. 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네이버가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은 네이버가 1위고요. 쿠팡이 최근에 뭐 화재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네이버가 이 시장을 좀 더 점유율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어떤 재평가는 충분히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저는 뭐 성장주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해외 기업의 미국 나스닥의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약 성장주 우려감들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과 성장주 우려감은 또 좀 반대 흐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성장적 여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 최근에 한 달 사이 행보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거 한 40만 원 중반에서 약간 고점 돌파에 대한 또 기대감 계속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를 유창희 대표님은 가져오셨는데 성장주들은 어쨌든 계속 좀 꾸준히 담아야 된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보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ST바이오센서인데 ST바이오센서요. 네, ST바이오센서입니다. 제가 첫 번째 종목에서 후성 탄소 배출권 말씀드렸는데 유창희 대표님한테 시간 발언권 팔고 싶네요. 시간 발언권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한번 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센서를 준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확진자 수가 2,223명입니다. 사상 최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상승이 나오지만은 지금 시젠이란지 그리고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크지가 않는데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이것도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 내에 어떤 새로운 수혜주를 보게 되면서 쓰나미가 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새로운 뭐 수혜주 목말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된 새로운 수혜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키트 스탠다드 Q 같은 경우에 수요가 여전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로슈 아실 겁니다. 해외 제약사인데 로슈 같은 경우에도 2022년 5월달까지 공급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진단키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한 실적 증가세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T바이오센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정 이후에 네.
오일선과 이격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해보시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D 바이오스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뭐 신규 새내기 주인데 최근에 또 IPO한 종목들이 초반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뭐 시세를 붐을 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패턴으로 갈지 SD 바이오스에서도 함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가지고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도 역시 하락 출발을 합니다. 어제 장 마감할 때까지는 그래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견조하게 흘러가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출발할 때 또 1% 넘게 큰 낙폭이 좀 나오고 있네요. 3,488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0.43%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6,49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양 중국의 중국 쪽 시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최근에 중국 쪽의 시장의 영향이 우리 시장에 계속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 더 빠지지는 않는지 일단은 좀 지수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대한항공입니다. 네, 대한항공 선정했습니다. 저는 8월, 9월, 10월로 갈수록 서비스 업종분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지난 7월달, 6월달 델타 변이 감마병이 바이러스가 가장 최고점 아니죠. 어쨌든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경제 지표 좋게 나왔거든요. 그쵸. 그 얘기는 뭐 변이 바이러스가 뭐가 다 필요 없다. 그냥 시장은 좋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업종군들은 제조업보다 오히려 하반기에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하반기 여행 수요 증가는 뭐 계속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시간차는 좀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한두 달 미뤄질 수 있겠지만 하반기부터 여행 수요 개선세는 주가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물류 화물 쪽으로 해가지고 대한항공이 전환한 것이 수익성에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반기에 여행 수요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3분기가 업황 바닥일 것이라는 것이고 유가가 좀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데 유가는 80달러 이상 가기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유가가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개념을 좀 본다라면 최근 주가가 하락세를 멈췄다라는 거 충분히 29,000원 초반에서 혹은 30,000원 초반에서의 어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항공주들 꼭 대한항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한 개 종목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을 유창희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는데 뭐 시장에서 최근에 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뭐 시장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뭐 항공 여행 아니면 뭐 이런 경기 민감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유창희 대표님도 뭐 일맥상통한 의견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이죠?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요. 네. 오늘 IT가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일단 대덕전자 본질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올 초에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예상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뭐 디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PCB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공급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반도체 기판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들어가는 일단 고성능 칩셋이 폭증을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고 있는 FCBJ라는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두 개 업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삼성전기 외에는 현재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덕전자가 작년에 1,600억을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 진출했고 현재는 월 2,000제곱미터 정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기판에 대한 매출은 4분기 그리고 내년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증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 연 생산량도 2,00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까지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판을 만든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늘어난 수요를 감안해 봤을 때 다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IT 종목 중에 대덕전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네요.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원
아래로 내려가서 79,400원에 지금 1% 하락하면서 79,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4.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양 매도세가 계속 좀 IT 쪽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빠지면서 지수도 함께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삼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또 삼성 관련 종목들을 쭉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은 삼성 SDI요. 네, 삼성 SDI 선정을 좀 했는데 어찌되었든 최근 시장을 보시면 네. 2차 전지 시장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그쵸. 걸 확인시켜주거든요.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발생할 뿐이지 다른 섹터랑 다르게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가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좀 했다. 완성업체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 뭐 LG화학은 주가가 부진했는데 삼성 SDI는 뭐 한 60만에 있다가 한 거의 80만 언저리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폭스바겐의 이제 각 배터리 셀 그 파운드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 어쨌든 각형은 또 삼성 SDI가 좀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은 조금 뭐 내부적인 어떤 뭐 불협화음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투자자들하고의 관계가 근데 무적 분할 이런 부분들 근데 삼성 SDI는 그런 게 없죠. 그런 상황에서 삼성 SDI의 약점이 뭐였냐면 미국 현지 법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하고 SK는 미국에 합작 법인이 있어서 미국 시장의 전기차의 가장 큰 앞으로 핵심인데 삼성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합작사 설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럽에 혹은 중국에 치중되어 있던 걸 유럽, 미국도 같이 간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수급 보시면 물론 뭐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네. 꾸준한 매수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거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를 함께 좀 확인을 해봤는데 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하면서 또 투자자분들은 배신감 느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삼성 SDI. 자유님 유튜브에서 SDI 흥해라 주주는 아니지만 가족이 다니고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잘 주가도 잘 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또 삼성 관련 종목 중에 요즘 또 갑자기 뜨거워진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삼성 패밀리가 돼버렸네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지난주 기억을 아마 창희 대표님이 바이오로직스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네. 만족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CMO 부분에서 생산시설이 필요한데 이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좀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모더나 백신도 8월 달에 이제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하반기에 모더나 포함한 이 백신 생산과 그리고 CMO 수주가 현재 8조가량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조가량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공장이 풀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풀로 돌아가는 실적이 이제야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이재용 부회장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의 수혜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물산보다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반영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돌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97만 7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98만 원 넘어갔었는데 이제 100만 원 돌파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추이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5초 더 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갈 때 커피 한 잔 사드리세요. 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마지막 종목인데 두산밖에까지 오셨습니다. 이센조 님이 유튜브에서 두산밖에 방금 샀는데 라고 하셨고 실로 님은 두산밖에 4만 7,030원의 매수가 언제쯤 매수가 매수가입니다. 매수가가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이 가격이 올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두산밖에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선견지명이 있는 유창희 대표입니다. 네, 그 두산밖에 선정한 것은 어저께 이제 미국이 상어 그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은 이미 예상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대 엘리베이터도 말씀드려도 말았던 것이 어쨌든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와 관련된 굴착기 업체들은 계속해서 매출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주택 공급을 좀 빨리 해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 소형주택의 공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빌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두산 밖에서는 소형, 굴착기, 이런 건설기계 쪽에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면은, 특히 미국은 이제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산 밖에서 항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 약간 이제 뭐 철강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것은 해소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 꾸준한 그러니까 주가 계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한 매세를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상당히 최근 한 두 달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밥캣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이야기 나오면 늘 부각받는 종목 중에 하나죠. 두산 밥캣 지금 충분히 매수하고 턴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마지막 종목인데 에코프로피엠입니다. 괜찮을까요? 에코프로피엠. 네, 괜찮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비행기를 태워야 드렸더니 앨런 머스크도 아니고 화성까지 가시려고 그러네요. 네, 에코프로비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일단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일단 애플 이슈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대만 매체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인데 애플이 국내 극비리에 방문을 했고 LG전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네. 어느 배터리를 쓸지 아니면 어느 OEM, 자동차 OEM을 할지는 애플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국내에 방문했고 SK이노베이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에코프로비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에 독점적으로 양극재전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SK이노베이션이 혹시 애플과 손을 잡게 된다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조 원가량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확정 지었습니다. 2023년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네. 스텔란티스 그룹은 마세라티라는 브랜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라이슬러와 합병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픽업트럭, 제2의 테슬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픽업트럭 그 신생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또 손을 잡게 되면서 2025년부터 배터리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 삼성그룹과 최초로,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국내 중견기업과는 진짜 최초로 현재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비엠 또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5일선 추세 유지가 되고 있다. 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에코프로 BM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좋은 종목도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